우영우, 태순이와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옷매장을 찾은 모녀의 모습을 보는 태순이, 구두를 바로하는 태순이와 매장의 옷을 정리하는 영우, 둘이 아슬하게 비껴간다. 아직 모녀 관계를 모르는 사이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장면. 법정에서 태순이와 첫 대면을 하는 영우. 영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태순이의 변론 모습에 멋있었다는 영우, 자기도 태순이처럼 되고 싶다고 아빠에게 말한다. 상대편인 태순이의 변론에 불리해지자 영우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오류를 찾아낸다. 영우는 엄청난 자료에서 행복로 노선을 변경 당시 경기도는 이미 설계가 완료해 설계가 불가하다라는 문구를 기억해내 상황을 유리하게 바꾼다. 한 방 먹은 태순이 영우에게 호감을 갖는다. 화장실에서 만난 영우와 태순이, 제 이름은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다는 태순이 기억력이 대단하다며 재판에서 인상적이었다고 칭찬을 받는다. 현장 검증 때 행나무에 가방을 놓고와 우연히 태순이와 만난다. 전 재판에서 영우의 능력을 알아본 태순이가 태산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스카우트 제의한다. 영우도 명함을 받고 태산으로 가려 한다. 둘은 팽나무를 같이 바라보며 앞으로 둘의 사이가 해피엔딩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한다. 태순이가 엄마라는 사실을 들은 영우, 재판에서 태순이가 한 말로 또 한 방을 날린다.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나약한 건 없으니까요. 태산 로펌에서 영우의 스카웃을 위해 태순이와 영우가 만난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우광우 씨의 딸입니다. 슬픔을 절제하며 연기한 영우의 연기, 태순이의 막장 드라마 스타일 표정 연기도 서로 잘 어울렸다. 태산에서 저를 받아준다면 저는 이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태순이 변호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태산으로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껏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도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한테요. 저기, 나를 원망했니?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태순이가 과연 나쁜 엄마로 결말을 맺을까요? 영우오빠 김밥집을 찾은 태순이는 태산의 보스턴 사무소로 영우를 보내자고 아빠 광우에게 제안한다. 권민우가 우영우를 무기로 태산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태순이는 영우를 한바다에서 그만두게 하는 미션을 준다. 한선영이 우영우를 태순이의 법무장관 청문회에 공개하기로 한다.